많은 손님들 중에서도 이분은 아주 특별하고도 대단한 손님. 사장 어디 갔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와! 이른바 진상 손님입니다. 네가 사장이야? 어? 음식 장사하는 놈이 음식을 입다 이거? 그런데 이 사장님, 야 이 새끼야, 짜다 문자.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다칠수록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고마워요 매번. 아닙니다 사장님. 아, 저런 손님 그 사장님이 혼자 감당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이거 치료비 하세요. 그리고 월급도 좀 더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가짜 사장 노릇을 더욱 넉넉해진 월급날. 뭐해? 얼른 와서 골라봐. 좀 전에 있었던 그의 순환은 모두 이 사람을 위한 것. 아빠가 진짜 못쟁이시네요. 아, 사실은 제 안사람입니다. 좀 제가 좀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어머, 죄송해요. 어쨌든 사장 능력 있으시다. 전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당신이 골라줘요. 아, 그래? 아, 그럼 이 세 개랑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도 좀 같이 좀 주세요. 네, 잠시만 하지만 기다리세요. 선물 받는 아내 선영 씨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집으로 곧장 가고. 여보, 이런 거 그만 좀 사고. 아, 왜 이래? 이게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야, 얼른 가. 당신 저 집으로 곧장 가. 식당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을 몽땅 어린 아내에게 쓰는 재형 씨. 그에겐 아직 오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 여기에 오기까지는 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 왔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그가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어야 할 또 다른 일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재영 씨를 맞이한 여인은 누구며 저 집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능력 좋은 가장이고 싶었던 한 남자의 위험한 연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떠반 저녁 무렵 동네의 한 금은방에 선영 씨가 나타납니다. 뭐 어떻게 찾으시는 보석이라도 있으세요? 저 이것들을 좀 팔고 싶은데요. 아이고.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선영 씨가 내놓은 건 남편이 진상 손님을 몸으로 막아가며 번 돈으로 사준 그 보석들.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300만 원. 내가 진짜 많이 쳐드린 거야. 에이 사장님, 이거 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한 번도 착용 안 했는데 좀만 더 주세요. 네? 아니 이게 이게 안 되는 건. 에이 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자 15만 원 엔드. 이게 아유, 내가 알았어요, 손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응? 수고하세요. 흥정 솜씨를 보니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알면 섭섭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왔어. 왔어요. 지원은 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네. 오늘도 거길 간 거예요? 아, 그렇지 뭐. 아, 저기 이거 목걸이랑 그리고 반지 몇 개랑 그리고 당신 생활비. 아, 벌써 한 달이 지나 월급날이었군요. 이렇게나 많이요? 응. 잘 쓸게요. 그래. 아, 그리고 나 내일 좀 일찍 나가야 돼.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잘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여보! 응? 더 이상 보석 이런 거 사지 말고 당신 그 일도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일자리 한번 알아보면. 무슨 일자리? 그만두었으면 하는 아내의 말에 평소 다정하던 재영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당신이 기술이 있어, 경력이 있어. 그래도 좀 알아보면. 이럴 때 아내를 단념시키는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이 정말로 날 돕고 싶다면 나와 같이 거기 가는 거 어때? 그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 나 혼자 잘게. 같이 할 수도 말릴 수도 없는 남편을 위해 이건 예전 선영 씨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이때 선영 씨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가난한 청춘이었습니다. 야야야, 저 아저씨 또 왔다. 부자 아저씨.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문득 다가온 아버지 같은 한 남자. 주문하시겠어요? 아, 예. 저는 그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고요. 아, 그리고 두 사람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시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도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요, 네. 저희가 딸 같아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거죠, 그쵸? 네? 아, 딸이라뇨. 아, 너 유럽에서 지금 총각인데.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오빠. 선영 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재영 씨는 어떡하든 오빠처럼 보이고 싶었고 몇 달 후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지요. 아빠가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어? 아, 좀 천천히 먹어. 아, 그래도 체하겠다. 물 먹어. 따뜻하고 다정한 보살핌에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선영아, 응? 이제 고생 그만하고 오빠한테 와라. 오빠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나 김밥 먹는데? 미안. 내가 그럼 취소할게. 내가 정식으로 날짜 잡아서 내가 다시 할게. 어? 정식으로. 아, 내가 농담이야. 선영 씨에겐 꿈만 같았던 가족이란 존재.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그때부터 삶은 부부 앞에 냉혹한 현실로 던져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버틸 만큼 버텨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사장님. 그동안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다시 가게 시작하면 꼭 연락드릴게요. 사실 재영 씨는 평생 일정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한 생활은 더 자주 반복됐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예, 접니다. 아, 저기 혹시 좀 지금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아, 그럼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사방이 어두워지고 재영 씨가 도착한 곳은 아내 선영 씨가 그토록 말리고 두려워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요. 이게 뭔가요? 아, 오늘은 의외로 많이들 오셨어요. 서로 알려주면 곤란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여기 쓰면 됩니까? 예. 오,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들어가시죠. 아, 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재영 씨. 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비밀스럽고 위험하지만은 재영 씨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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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아, 저기. 예. 근데 이거 계속 하시려면 아내분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데려오세요. 아, 저희 집사람요?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잘 설득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세요. 네. 이날 재형 씨는 그동안 망설였던 계획을 실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처음이야. 뭐든 다 어려운 거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당신도 금세 익숙해질 거야. 여보, 난... 아, 좀 지워 좀... 어린 자식을 내세워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한 재영 씨. 우리 좀 지효를 좀 생각해봐. 그동안 편하게 산 게 뭐 때문인데? 응? 근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아니, 지효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하지 마요, 네? 아들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7년 전 한 가게에서 일하는 X을 보고 첫눈에 반한 X은 적극적인 구애 끝에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X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비밀 아르바이트의 아내를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 후 아내 X의 심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